안녕하십니까. 피터의 일상의 피터입니다. 오늘 두 번째로 두릅나무 군락지를 만났습니다. 그래서 제가 자,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은 3월 29일, 일요일. 아직 뭐 두릅이 나올 때 아닌 듯 한데, 뒷산에 나왔던 이렇게 두릅이 쫙 있네요. 짠. 저기도 두릅, 좀 멀죠? 저기도 두릅, 여기도 두릅. 아, 채취하기 아깝죠. 산야초의 제왕이라고 하죠. 두릅나무. 자, 두릅나무 몇개 있나 보죠. 또 보자고요. 옆으로도 한번 가볼게요. 자, 가시덤불 찔립니다. 자, 조심하셔야 돼요. 찔리고, 찔려서. 자, 여기 또 있습니다. 자, 두릅나무. 자, 여기도 두릅나무. 또 어디 있나요? 두릅나무. 아, 여기도 또 있네요. 어디 있나. 가볼까? 자, 일리 가서. 야, 얘몇 개야? 두릅나무 세 개, 네 개. 사형제 두릅나무. 아, 햇살 때문에 잘안 보이는구나. 근데 자, 두릅나무. 자, 일단 제가 저쪽에서 찍어볼게요. 여기서 잘 햇살이라 좀 역광이 되나 보네. 자, 여기서 찍어볼게요. 자, 두릅나무 원, 투, 쓰리, 포, 사형제네요. 자, 오늘은 두릅나무를 두 번째로 발견했습니다. 제가 두릅나무는 발견할 때마다 찍어 올리겠습니다. 왜? 제가 두고두고 보려고. 봄을 증명하잖아요, 두릅나무는. 자,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짜잔, 피터의 일상의 피터였습니다. 다음에 보자, 두릅나무야.